예란TV 예란입니다. 오늘의 제목대로 논평. 북한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북한으로 당장 넘기라고 불허령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서 연합성명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그 북한으로 넘겨라고 이렇게 지금 불허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왜 불거졌느냐? 지난 28일 박근혜 정부가 28일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 암살을 검토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극형에 처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저 또한 김정은의 암살을 도모하고 있는데 저도 극형에 처하겠다고 하겠네요. 북한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서는 연합성명에서 감히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해칠 천인 공로할 흉대를 꾸민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자들을 국경에 처한다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전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성명에서는 박근혜 년이 집권기간 괴뢰 국정원 것들과 작당하여 북지도부 제거 작전을 추진한 사실이 또 공개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서리빨 같은 분노심을 무섭게 폭발시키고 있다면서 알려진 데 의하면 2015년 말부터 북 최고 지도부 교체 공작을 은밀하게 추진했으며 관련한 비밀 작전 계획에는 이제 암살 음모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아사히가 전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북한의 최고 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를 감행하는 극히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먼저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자들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인 이병호 원장을 극형에 처한다는 것을 내외에 선포한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물론 국정원 그 직원들도 지금 이 시각부터 누구에 의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참한 개죽음을 당해도 항소할 수 없다는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순 당국은 박근혜 역도와 전 괴뢰 국정원장 이병호 일당을 국제협약에 따라 지체 없이 우리 공화국에 넘겨야 한다 이런 개나발을 떠들었고요. 만일 우리의 최고 전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 중대한 요구를 외면하는 경우 그것이 차후 남북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해서도 남조선 당국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때는 남조선 당국이라고 그랬네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계속 괴뢰 패당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최고 세뇌부를 노린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를 또다시 기도하는 경우 그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은 전시법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즉결 처형한다는 것을 선고한다면서 범죄가 우리 공화국 경내에서 감행되든 경외에서 감행되든 관계없이 현지에서 즉시 인민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형이 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최고 존엄에 감히 도전하는 자들은 이 하늘 아래서 살아 숨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만일 미국과 남선 당국이 우리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단호한 조치에 도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무엇으로써도 막을 수 없는 물리적 방법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숨쉬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어찌 이런 살인 악당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함부로 위협하고 국경에 처하겠다, 넘겨라 이따위 소리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부의 자격은 상실된 것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첫 번째 책무는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지 못하는 그 어떤 정부도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살인악당이 얼마나 대한민국 정부를 우습게 여겼으면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을 국형에 처하겠다느니 당장 신병을 넘기라느니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겠다느니 이런 개소리를 마음대로 떠들게 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요, 앞장서서 김정은 암살, 테러, 암살, 테러가 아니고요. 김정은 암살 현상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예, 저에게 한 경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 살인 악당들, 깡패들, 그런 강도 같은 자들과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살인 악당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정말 탄핵을 당한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김정은은 누구를 믿고 까불겠습니까?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까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전직 대통령을 넘기라 그러고 전직 국정원장을 국형에 처하겠다 그러고 또 탈북한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탈북자들을 당장 돌려보내라고 하고 이런 날강도 같은 이런 깡패 같은 이런 인간 살인마들을 우리가 그냥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태를 똑바로 봐야 합니다.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헌 전 국정원장 그리고 국정원 전 직원들을 협박하고 예, 국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한 협박과 그러한 살해 위협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정은 살인악당들을 테러에서 암살해서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숨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테러에는 테러로, 암살에는 암살로, 국형에는 국형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는 김정은의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1억 달러 현상금을 꼭 모금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숨통이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북한에서 살고 계시는 정의로운 투사들에 의해서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제멋대로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